최근 뭐 변동성 심한 장세 속에서도 또뭐 눈에 띄는 업종이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주 주목하고 계신데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철강은 당연히 보셔야 돼요. 네. 철강은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가요.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철강 자체가 이제 중국의 이제 지표를 봤을 때, 즉 생산자 물가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소재주가 급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가격 통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철강주는 X, 별로 안 좋다. X라기보다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한국 철강주는 긍정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중국에서 보면 공신부라든가 생태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2021년, 2022년 난방 시즌 철강산업 생산 제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탄소 중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모든 업종의 트렌드는 탄소 중립과 관계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철광석 가격 약세에 힘입어서 철강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 시작된다. 뭔 얘기예요? 철광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제품가하고 스프레드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요만큼 먹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철강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입을 모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끈기 있게 보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씩 집중력을 다시 잡아주시는군요. 네. 듣고 있다가 이게 멍해질 즈음에 딱 잡아주시는 뭔 얘기예요? 하다 이렇게 하시는 좋네요. 자, 사실 지금 뭐 철강 쪽도 그렇지만 또 연쇄적으로 또 비철금속 쪽도 같이 또막 상승되고 원자재 지금 상승 무드군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스포츠코를 비롯해서 이 관련 제철 관련주들 상승 무드 굉장히 좋잖아요. 네, 지금 차트 보면서 그렇습니다. 최근 섹터 흐름도 좀 네, 살펴주시죠. 뭐 철강 하면은 주요 업종을 봐야 되겠죠. 주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주요 종목이 뭐예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또 철강주를 볼 것이냐 봐야 되는데 포스코부터 볼게요. 포스코 보세요. 예, 보시면은 이 주식이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은 1월 25일날 저점을 잡고 5월 10일날 고점을 잡았을 때딱 중간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는 기술적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어떤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죠? 아니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후판 가격, 조선 수주되고 또 그러면 조선주하고 자동차 섹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현대제철은 좋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오늘 좀 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흐름을 좋으니까 현대제철도 갖고 계신 분은 보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무래도 요건 이제 스탠다드의 기준점을 잡고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황금 ST라든가,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뭐 세아 제강이라든가, 세아 베스틸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평가 종목을 또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가 좀 최선호주로 차트를 보고 지금 좀 말씀하셔야 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상.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세아 베스틸 봅니다. 일단, 가격 싸다. 예, 저평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강 수급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3분기를 넘어서 4분기 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9,400원입니다. 29,400원. 아직 중기적으로 추세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한번 사고 두번 사고 또 사고 싶을 때 주가는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평가금 해소되는 거니까 현재가 29,400원에 하단만 제한하겠습니다. 하단, 예, 25,000원 제한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가격 포함해서 한뭐 29,000원 사이에 사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증권가에서 47,000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전고점까지 이렇게 뭐 트레이딩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대신에 아직 추세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밑에서 좀한세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해 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철강 관련주 중에 세아베스틸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신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